좋아요 호우! 눌러줘 호우! 안녕하세요. 무용 동작 심리 치료사 김미영입니다. 제가 동작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신나는 바다는 굉장히 창의적인 동작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래예요. 바다 속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노래에 소개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표현을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것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 속의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했던 동작들 보여드렸잖아요. 이 동작이 자동차였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뜨거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엄마가 생각지도 못한 동작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야? 왜?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한번 그 동작을 따라해 주시면 아이가 엄마를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더 창의적인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창의적인 동작으로 아이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또 엄마랑 신뢰감도 쌓도록 해주세요. 춤추는 엄마가 되어주세요.